광주시 휘슬강 길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홈팀 광주FC가 노란색 유니폼 오른쪽에 위치. 자, 이렇게 되면 FC 안영의 기회입니다. 브라시오스 계속해서 크로스. 이게 볼 때마다 아, 나옵니다. 자. 네, 코드내고 있는 광주입니다. 네, 입장에서 정말 정말 실수가 나올 뻔했는데 네. 일단 팔라시오스 선수의 이 크로스가 워낙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득점 없이 양팀 전반전 30분이 지났습니다. 나비콜라와 플라시오스 볼 따냈습니다. 자, 들어가는데요 플라시오스. 박스 안쪽 본전에서 자, 크로스 수비 코드렛고 들어갔어요. 아, 들어갑니다. 골. 선제골을 기록하는 FC 안양입니다. 전반전 네. 31분 플라시오스. 다시 보시죠. 네, 이거는 실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네. 1대1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중앙에서 볼을 한번 뺏겼었고 막고 나온 볼 팔라시오스가 끝까지 오른발을 갖다 대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왼발로 중명을 이은 듯 프리킥 올라옵니다. 열렸죠! 아! 골! 광주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전반전에 펠리페 선수의 헤더가 터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흐름상 이게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예. 그 한 번의 헤더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들어가면서 크로스 펠리페 들어가! 광주 에이스 펠리페입니다. 다섯 경기 연속 골! 아 이건 여지 없네요. 네 경기 연속 골에 이어서 다섯 경기 연속 골 펠리페. 지금 소름이 쫙 돋고 있는데 한다면 하는 소식이 바로 필리핀이에요. 이번 시즌 바로 골 오늘 경기에서 연속으로 기록합니다. 옵사이드 아니었습니다. 들어갑니다. 여름이 여름 라인당의 직전 크로스 뒤쪽 필리핀 떨어지는 볼 슈팅 타임의 기회 슈팅 골 다시 왼쪽 빗나갑니다. 광주 아쉬운 순간 자이 패스 올렸어요. 김상원 들어갑니다. 박스 쪽 진입하면서 네, 김성호 왼발 기회 들어갑니다. 팔라시오스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이번 시즌 6골. 아 오늘 광주에 필리페가 있다면은 안양에는 팔라시오스가 있었습니다. 후반전 82분. 네, 저희는 막판에 수비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썼던 게 이돌파를 허용하기 좀 컸었고. 자 이어트 왼발 왼쪽 아 골대 막고 오는 볼. 아 골대를 맞네. 이어팀의 왼발 슛!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5라운드 맞대결 최종 스코어 2대2 동점으로 끝이 났습니다.